세계 경제가 다 같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다 이거잖아, 윤석열이. 우리 한국만 그런 거 아니다. 그렇게 딱 쳐놨잖아. 그래놓고는 한국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게 해주고, 가난한 사람은 진짜 어떻게 살수 없을 정도로 해놔야지. 그때 정부가 조금 풀어주면은 고마워하거든. 그게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잖아. 그런 식으로 잡아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. 독재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생활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. 그리고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,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뭔가 달래듯이 이렇게 해주잖아.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, 자기 뽑은 사람들은 그래도 역시 이러면서 또 자기를 따르거든. 그렇게 할줄 알지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안 속아. 얼마나 다들 컸는데. 그런 방식은 옛날에는 통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. 왜냐하면 너무나 잘 살아봤다고.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잘 살았잖아. 지난 5년 동안 아주 누릴 대로 누렸잖아. 그 픽을 즐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냐고. 절대로 안 받아들이지. 무조건 안 좋은 거는 윤석열 때문이야. 그렇게 된다고. 이제 두고 봐. 아무리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그래도, 전번 정권이 어떻게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도 이제는 안 믿어줄 거니까. 지금 민주당이 산 하나는 넘은 것 같아. 이제 조금 정신을 좀 차려가는 것 같지.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거 저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,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는 끝. 그래야 되거든. 윤석열 정부를 견제를 해야지. 왜 지네들끼리 싸우냔 말이야. 시간 낭비하고. 그거를 박지원이 계속하려고 저렇게 뭐 자기도 나오겠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, 그거 딱 끊어내면서 시작이 이제 분명해진 거야. 이제 니네들은 더 이상 입도 대지 마 하는 것을, 그러니까 선을 그어준 거지. 이제 선 넘지 말아라. 이렇게. 더는 그런 애들한테 망신살이 뻗치는 일을 당하지 말아라. 진짜 망신살이 뻗쳤지, 민주당. 지난 몇달 동안이 얼마나 우스운 민주당이었는가 생각해 봐봐. 내가 안 나갈 테니까 이재명도 나오지 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26살짜리가 내가 나갈 테니까 이재명 나오지 마. 정말 이거는 코미디도 아니고 뭐 그거는 넘어갔으니까.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그 품격이라는 거 있잖아. 품격. 대통령의 품격. 그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를 자꾸자꾸 보여줘야 돼. 어떤 것도 이렇게 비교하게, 비교 분석할 수 있게 계속 해줘야 돼. 그러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.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그쪽에서 배운다고. 의전도 배우고, 말하는 법도 배우고, 준비하는 법도 배우고, 욕을 하려고 이렇게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배우라고. 배우라고 자꾸 해줘야 돼. 틀어줘야 돼. 자기가 찾아서 보지는 않을 테니까 자꾸 비교 분석해주라고. 그러면은 좀 배우지 않을까. 내가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, 김건희가 장갑을 낀 이유가 있네. 손에, 팔에, 팔목에도 되게 이상한 게 많네. 고양이 뉴스에 김건희 여사님의 오른 팔목 4개의 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제보를 받습니다. 이렇게 해놨는데, 거기에 사진들이 있는데, 팔에 이상하게 뿔뚝뿔뚝한 게 나와 있고, 손도 여기저기 뿔뚝뿔뚝한 게 많어. 그래서 장갑을 꼈나? 손에 무슨 병이 있는 거구나.
이 사람 병이 많다. 안 좋네.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. 그래서 김건희가 조금만 더 도를 넘어서 좀 이상한 행동 몇 가지만 더 하면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거야.